안녕하세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있었던 짧은 일화를 제보해 보겠습니다. 전 현재 경남 창원에 살고 있지만 고향은 충북 청주입니다. 어릴 때 한 동네에 살면서 같은 중학교를 다니며 친해진 S란 친구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서로 다른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어도 우린 변함없이 어울려 다니는 절친이었습니다. 근기에 마른 체형이었던 S는 안경을 쓴 평범한 인상에 운동을 꽤나 잘했는데요. 남들과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녀석이 종종 귀신을 보고 가위눌림을 자주 겪는다는 거였습니다. 한 번은 S가 중학생 때 꿈을 꿨는데 낯선 사람들이 꽃가마를 이고 가더랍니다. 사람들은 그 가마를 타라며 S를 꼬드겼고 S는 순간 혹해서 가마에 오르려고 한쪽 다리를 올렸다가 순간 불길한 느낌이 들어서 다시 다리를 내려놓곤 잠에서 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S는 가마에 올렸던 다리가 부러져서 깁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꿈에 꽃가마를 타게 되면 죽는다는 말이 있더군요. 체형이 좀 말랐어도 항상 다부졌던 S가 그런 일들을 겪으니 좀 의아하긴 했지만 그때는 그저 단순한 해프닝으로 여기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고등학생이 된 저와 S는 당시 젊은이들의 메카였던 충북대 중문으로 갔습니다. 친한 형도 합류해서 3명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밤 9시가 넘었을 무렵 S는 먼저 집으로 갔고 저와 형은 컴퓨터 게임을 하며 밤을 불태울 작정으로 근처를 탐색하고 있었죠. 그때 S는 충북대 정문에서 조금 떨어진 계신동 H 아파트에 살았는데 그쪽으로 가는 길이 유독 사람들의 발길이 뜸했고 가로등도 몇 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S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야, 나 어떡하냐? 큰일 났다. 다시 할게. 이런 녀석의 황당한 전화에 조금 놀라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놈이 혼자 걸어다가다가 누구한테 해코지를 당하고 있나 그런 걱정도 됐습니다. 한참 후에야 다시 연락이 닿은 S는 놀라운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집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차가운 바람이 불더니 온몸이 떨리면서 소름이 확 돋더랍니다. 기분이 너무 이상해서 뒤를 돌아봤더니 까만 비닐봉지 하나가 바람에 날려서 둥둥 떠다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닐봉지가 S의 뒤를 계속 따라오길래 자세히 봤더니 그것은 다리가 없는 새까만 사람 형체였답니다. 그걸 보고는 너무 무서워서 휴대폰을 꺼냈고 아무 번호나 눌렀던 건데 저한테 전화가 걸렸던 거였죠.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저와 형까지 소름이 쫙 돋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사람을 종종 당황시키던 S와 지금은 연락이 끊겨버렸습니다. 우리도 벌써 30대 중반이 다 되었는데 지금은 별탈 없이 잘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